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긍정을 가득 채워줄 희망전도사 김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희망전도사 김영광씨.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 영광 어떤 드라마 네.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네요. 네, 올해 나이 28이고요. 강연을 기획하고 있는 열혈 청년입니다. 네. 그리고 끼친이라는 재능기부 모임의 회장으로 있다고 하는데 네. 끼친이 뭐예요? 저 끼를 나누는 친구들. 이라는 키친이고요. 아, 네. 재능기부 모임입니다. 이따 좀 자세하게 네. 이분 DJ들 말씀해 주실 예,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강연을 기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강연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강연 잘하는 사람을 모아서 기획해서 그분들에게 강연을 하게끔 하는 겁니까? 네. 그 후자에 말씀하신 강연 잘하시는 분들 모시고 강연을 기획하는 예,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강연 잘하시는 우리 심리학 네. 박사, 최창호 박사 같은 분이 김영광 씨에게 네.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소속이 되시면 좋고요. 네. 네. 바쁘셔서 섭외 이제 하고 그럽니다. 아, 섭외해주고 네, 이제 네. 그 연결시켜주고. 예. 예. 요즘 그런 분들이 부쩍 많은 것 같아요, 최창호 박사. 네. 요즘 많아졌어요.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전문적으로 이 분야가 사실은 이제 교육 컨설팅이라든가 네. 이런 분야에서 약간 소극적인 그 오는 인바운딩 하는 것만 아, 이제 예. 예전에는 처리를 했는데 네. 요즘 기획을 해서 나서서. 아웃바운딩 말씀하신 대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해서. 아주 그냥 청취자나 아니면 그 강의 듣는 그런 분들까지 섭외하는 좀 적극적인 마케팅이죠. DJ로서 우리 JPD가 네. 나와 계시지만 DJ로서 갖춰야 될 자질 중에 하나가 청취자들에게 가장 편하게 쉽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인바운딩 뭐 아웃바운딩 여행사에서 많이 듣던 네. 얘기를 하는데 뭐 네. 박사님께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아, 중요한 거는 소통을 하려면은요 네. 가장 편안하게 알기 쉽게 호흡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김승현 씨 고향 다녀왔어요. 지금. 아, 네, 고향에 전기를 네. 듬뿍 담아온 네. 동생한테 왜 그럽니까? 가끔 전문 용어 필요합니다. 인바운드. 네. 네. 자, 그러면 재능을 기부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우리 맞습니다. 김영광 씨는 어떤 재능을 기부하십니까? 예, 얼마 전에 어벤져스라는 영화 개봉했는데요. 네. 그 슈퍼히어로들을 모집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리필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요. 중심에 네. 있습니다. 애꾸눈. 예, 애꾸눈 그 분인데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재능을 나눠주실 슈퍼히어로들을 만드는 모으는 재능을 나누고 예. 있습니다. 네. 대기업의 그 인사과에서 근무하셨다가 이제 그만두고 강연기기를 시작한 건데요. 네. 사실 뭐 대기업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데 네. 그 과감하게 이제 뭐 그만두고 나올 때 참 많이 네. 결단이 필요했겠어요. 네, 결단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떻게 들어가는 회사인데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모두 종료를 시킨 후에 종료시킨 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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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하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다 끝나다니 말씀드렸어요? 네. 짐 싸갖고 이야, 무서운 분이네. 네. 이야, 지금 수입은 괜찮으십니까? 수입이요? 네. 그냥 만족하고 그냥 일해서 만족을 아무래도 네. 그 대기업 다닐 때보다는 예. 줄어들 거예요. 예. 아무래도 예. 또 아직은 좀 이 분야가 좀 시작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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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시간이 네. 좀 걸릴 것 같은데 재능은 아주 뭐 특출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럼요. 그 기부하겠다는 예. 마음만 네. 있으면 우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자, 어떤 강연을 좀 제일 많이 기획하고 싶으세요? 아, 저희들이 지금 저희 마이크 임팩트라는 강연 문화 기업인데요. 네. 현재 중심적으로 그 청춘들 고민하고 방황하는 청춘들을 위해서 청춘 페스티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거장분들의 지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메디치라는 강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강연 혜택을 못 받는 소외 대상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강연 기부를 해주는 기획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6월에는 센다이 일본 피해 지역으로 네. 직접 찾아가서. 한인분들께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강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최창호 박사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유 좋죠. 네. 사실 뭐 청춘들만 네.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강연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그 노인 대학까지 태안 예. 그 예전에 그 석유 그 피해 당했을 때 거기 제기하신 어르신들 강의를 하는데 200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저는 네. 처음에 긴장했어요. 굉장히 긴장했는데 그분들의 그 표현은 그러시면 총명하고 또랑또랑한 눈방울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리고 두 시간을 화장실 안 가시고 들으시는데 정말 제가 오히려 감동했어요. 예. 저도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어요. 예. 끝나고. 예. 국민 DJ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예, 저 우연히 온라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예. 또 이런 기회에서 또 제가 몸담고 있는 기업과 또 가치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많은 재능 기부자들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그 개인정보에 보니까 내년 3월 23일 토요일에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네. 날 잡으셨어요?
그날이 저희 만난 지 10주년 되는 날인데요. 아, 지금 여자친구랑. 네. 예. 그날에 그, 하면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 걔 나를 잡으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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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10년. 네. 야, 네. 어렵습니다. 연애 10년. 자, 저는 10년. 존경스러워요. 네. 지금 내년이면, 내년 10년이면 지금 9년차라 그런. 네. 네. 한 말씀 하시죠. 여자친구. 아, 짤막하게. 네. 네. 뭐 편지 준비했지만. 아, 있어요? 이분 DJ도 있어요? 네. 음악 소개 때 있어요. 아, 아, 그럼 이때. 네. 나중에 네. 들어봅시다. 아무튼 3월 23일 날 네.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네. 우리 김승현 선배님이 또 어. 재능 기부로 사회를 네. 봐주실 수도 있어요. 아, 네. 저 이제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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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그렇게 공격하고 그러세요? 부담스럽게. 자, 1번 도전자 우리 희망 전도사 열을 정. 재작년 가을쯤 저는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업무로 제 청춘은 점점 시들어만 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과연 행복이란 어떤 걸까?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고 답하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여자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오빠, 우리 같이 봉사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 순간 저는 최전방에서 군생활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만의 활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대원들이 갖고 있던 택견 재능, 글짓기 재능 등 소대원들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서 서로를 위한 재능 기부를 만들어갔습니다. 소대원들의 반응도 꽤 좋았고 긍정적인 군문화로 소개가 돼서 우수소대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 군대 시절 기억을 떠올리니까 제 가슴에서 무언가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능 기부자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만에 제 글의 조회수는 16,000건이 넘었고 멀리 미국, 일본에서까지 연락처를 남겨주셨더라고요.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초심 잃지 마세요. 그런 많은 응원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작은 고민에서 출발한 끼치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재능 기부가 필요한 곳에 연락해봤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저희를 선뜻 받아주질 않으시더라고요. 결국 저희 재능 기부 모임의 첫 활동은 한강 쓰레기 줍기였습니다. 그렇게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으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운 좋게도 교육청 담당자분과 연락이 닿아서 재능 기부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초등학교에 가서 2년간 30명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마다 마술과 미술, 운동, 예체능 등 다양한 특기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돕는 정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8명으로 시작한 재능기부 모임 끼치는요. 지금은 규모가 커져서 75명의 재능기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긍정의 에너지를 열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끼친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사랑하는 그녀는요, 같은 유치원,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앞집 사는 한 살 어린 동생입니다. 어릴 때는 오며 가며 수줍게 안녕 인사만 나눴지만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심심할 때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5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를 나눠 먹으며 얘기했고요, 답답할 때는 생수 한 병 들고 시원한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저희의 데이트였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소박하지만 소중한 만남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녀와의 일상은 마치 여행을 떠나는 기분입니다. 힘들 땐 그래, 배낭여행은 원래 힘든 법이지. 그리고 휴식이 필요할 땐 오늘은 어디 휴양지로 갈까? 서로에게 때로는 여행지가, 때로는 가이드가 되어주는 그런 설레이는 일상입니다. 내년 3월 23일이면
저희가 만난 지 벌써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마침 토요일이기도 한데 그날 결혼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늘 고마운 여자친구, 보고 또 봐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수지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일기예보입니다. 좋아 좋아. 네, 일본.